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정규직 공기업 취업 준비를 위해서 전기기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이번에 3회차 실기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정규직 공기업들이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전력공사나 5대발전소 등 정규직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3회차 실기에서는 다른 회차에 비해 간선의 허용전류, 전력용 콘덴서 투입 시 연결 변화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평소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주어 계산 과정이 복잡하였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를 풀때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조건마다 다른 풀이를 쓰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번 3회 실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력과 응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기기사 시험은 기출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아무리 풀어보고 풀이를 외워봤자 이해력과 응용력이 없으면 신출 문제들을 풀기가 힘듭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신출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신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설명하시는 개념과 풀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를 조금 변형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막힌다고 바로 답을 보지 마시고, 틀리더라도 답을 끝까지 유추해내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기 공부 시 강의를 들은 후에 스스로 복습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내용, 공식들을 과목마다 A4에 정리하였습니다. A4에 정리하면서 각 과목에서는 다루기 힘드는 핵심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외워지는 공식들은 포스트잇에 따로 적어 책상 앞에 붙여놓아 수시로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기 공부는 문제를 푼후 틀린 문제들을 A4에 정리하였습니다. 그후 2회독, 3회독 할때 교재와 A4를 보면서 공부하였고, 시험 치기 직전까지 A4를 보면서 암기하였습니다. 최한옥 기술사님이 필기 내용 중 다이오드 정류 에러를 설명하실 때 공식 외우는 방법을 섰다의 가보에 비유하여 가르쳐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식이 4개 정도 되는데 각 공식의 개별 숫자의 합이 모두 9가 되는 것을 섰다의 가보로 표현하여 알려주셨는데 저는 평소에 섰다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었고 아직도 공식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국가기술 자격시험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데요. 따라서 필기부터 이론을 꼼꼼히 학습하여 기초를 다지고 실기 문제는 많이 풀어보되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계속하시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기사를 도전하신 분들 모두 합격하는 날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